24번 해볼게. 빈칸은 빈칸 문장부터 읽으라 그랬죠. 맞죠? 목표를 잡고 가야 됩니다. 빈칸에 한 줄 입니다. 읽어볼게.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 is that the best is 해묻혀. 나봐봐. Large vocabulary를 습득하는 최고의 이유는 빈칸인 거죠? 이게 뭘 암시하지? 주장을 암시하지. 작가 생각이 최고니까. 우리 찾는 건 얘를 익히는 최고의 이유. 그러니까 작가 주장인 거야. 됐어? 원종아, 됐어? D, 그러니까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요. 뒤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 D가 부연 설명일 거기 때문에. A genuinely educated person. Educated person의 세모처. Can express himself tersely and trimly. 자, tersely와 trimly의 형광펜 치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내가 글을 쓰는데 지원아. 내 주장은 책을 많이 읽자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책을 많이 읽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게 내 주장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작가가 교육받은 사람이라 쓰는 건 내 주장대로 하는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이라 할 거 아니야. 작가 생각엔. 맞죠? 내 주장은 이건데 내 주장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주장을 암시해. Genuinely가 진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털슬리하고 트림리하게 표현한대요. 바꿔 말하면 털슬리하고 트림리하게 표현하려고 large vocabulary를 익히나 보다. 끝났네. 털슬리랑 트림리 뜻을 알면 끝났어. 끝날 수가 없죠.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이 문제 풀 때 털슬리와 트림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뒤에 for example 보여요? 예시는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 If you don't know, 너 몰라, or use, 사용을 못한다면, the word implicate. The word implicate가 아마 large vocabulary 같은데. 맞죠? 너가 이거 모르잖아? 그럼 you have to say to someone. 너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having the edges overlapping in a regular arrangement, like tiles on a roof, scales on a fish. 지붕 위에 타일, 물고기에 비늘, or sea piles on a plant. 식물의 꽃받침 같은 걸로 얘기해야 된대.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one? 형광펜.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one? 나 좀 봐. 이게 첫 번째 근건데 뜻을 모르겠어요. 예시를 봤더니 implicate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이게 이건 것 같아. 예시에서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having the edg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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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20단어 이상을 말을 해야 돼. 원래 몇 단어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걸 왜 익혀야 돼? 몇 단어로 얘기하려고? 한 단어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걸 익히는 이유는 보기 1번 keep 목적어 ing는 계속하다지만 keep과 from이 결합된 막다죠. 뜻이 막다야. 너를 길어지지 못하게 막는다. long winded, winded 모르겠지만 long은 알잖아. 그럼 길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짧아지는 거 아닌가? 1번일 것 같아요. 2번. You can avoid critical misunderstandings. 중요한 오해를 아직 안 읽었어, 우리가. 그래서 모르겠어. 3번에 진짜 의도도 안 읽었죠.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4번. 여전히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런 게 없어. 5번, 너는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어려운 말 대신에.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거지. 나 좀 봐. 이게 어려운 말이고 여기 있는 지붕 위에 타일 이런 게 쉬운 말이잖아. 그래서 5번 전혀 아니야. 1번일 것 같아. 하지만 쫄리기 때문에 확인만 해야겠다. 정말 1번인가? 첫 줄, one of the little understood paradoxes. little 하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입니다. 잘한다. 이해되지 않는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에서 is that the more difficult the word, the shorter the explanation. 형광펜. 더비더비는 작가의 뭐람시에? 아이 잘한다.
단어가 더 어려워지면 설명은 더 짧아진대. 나 좀 봐. 이게 어려운다는 거 봐. 이거니까. 그럼 어려워지면 설명 어떻게 된다고? 짧아지는 거네. 그럼 얘를 익히는 이유는 설명을 길게 하려고야? 짧게 하려고야? 1번인 것 같아. 더 빠르게 확인만 해볼게요. 셋째 줄입니다.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into a single word. 더 많은 의미를 당신이 pack into, 넣는 건가? 하나의 단어에 the fewer words are needed. 더 적은 단어들이 필요해져요. To get the idea across. 생각을 get across 시키는 데에는. Big words에 세모 치세요. 자, 이건 100% large vocabulary 재진술입니다. 맞죠? 큰 단어라는 건 represented 돼요. By persons who don't understand them.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And of course, 당연히요. Very often, 아주 종종, they are used. They는 big words입니다. 큰 단어들은 사용되잖아요. Confuse 시키고 impress 하는데. Rather than clarify. 확실히 하는 것보단 혼란을 주거나 인상을 주는 데 쓰인대. 벗의 세모. 근데 방향을 바꾸면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어이, 잘한다. This is not the fault of language. 언어의 잘못 아니야, 이건. It is the arrogance of individual. 개인의 arrogance래. Who misuses the tools of communication. 소통의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개인 탓인가 봐. 하고 다 읽었어. 자, 1번인 것 같고 보기 2번. Critical misunderstanding이 안 나옵니다, 이 글에. 제끼고 3번에 intention도 안 나와요, 이 글은. 그쵸? 제끼고 4번.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건 나와요. 아까 벗에 세모 쳤잖아. 빈칸에서 셋째 줄 위에, 맞지? 그 한 줄 위에 보면 They are used to confuse and impress rather than clarify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big words는 impress 하는데 사용되는 게 맞아. 지금 4번은 내용이 있으니까 4번이 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나봐. 우리 찾는 게 무슨 이유지? 최고의 이유야. 주장을 찾는 거야. Confuse 시키고 Impress 시키는 게 최고의 이유가 아니야.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뒤집었잖아. But 이라 뒤집었잖아. 맞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게 최고의 이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4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 5번은 전혀 반대예요. 됐나? 첫째부터 해석해 줄게. 영어 읽었으니까 한글로 빨리 해볼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1분이면 끝납니다. 집중해봐봐. One of the little. 첫 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역설 중에 하나는요. 소통에서 바로 단어가 더 어려워질수록 설명은 더 짧아진다는 거야. 셋째 줄입니다. The more meaning. 더 많은 의미를 당신이 pack into, 넣다. 하나의 단어에 넣을수록 더 적은 단어들이 필요되죠. Get across, 전달하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Big words, 큰 어휘들은 분노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것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연히 아주 종종 큰 단어들이란 사용되죠. 혼란을 주고 인상을 주는데. Rather than clarify, 분명하게 말하기보다는. 근데 이건 언어의 잘못은 아니에요. 바로 개인들의 오만함입니다. 그것들을 잘못 쓰는. 즉 소통의 도구들을 잘못 쓰는 최고의 이유란 큰 어휘를 습득하는 최고의 이유란 바로 당신이 장황하게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롱윈디드가 장황하냐.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건 표현할 거예요. 스스로를 나봐 나봐. 간결하고 깔끔하게입니다. 간결하고 깔끔하게. 트림이 동사로 다듬다야 이거. 다듬어서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저걸 알았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 의미를 알았겠지만 몰라. 문제 풀 때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볼까? 네가 implicate란 단어를 모르거나 사용을 못하잖니?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모서리들을 갖고 있는 건데 겹치는 모서리. 규칙적 배열로. 지붕의 타일이나 물고기의 비늘이나 식물의 꽃받침처럼. 20단어 이상인 거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걸. 됐어? 놔봐. 까먹으면 안 돼. Best니까 작가의 뭘 찾는 거야? 주장을 찾는 거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인데? 한 개야. 잘했어. 두 번째. 예시라는 건 어차피 앞에 있는 일반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줄 뿐이죠. 그 예시 안에 저 large vocabulary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implicate겠지. 왜냐면 a large vocabulary였잖아. 단어 하나란 말이야. 예시는 어차피 그거 읽어서 요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땡큐하기도 자기가 요약해줬죠, 마지막에. 그럼 그걸 말을 바꿔내면 돼. 그거 알았으면 한 단어인데 몰랐으면 20단어 이상이야. 맞아? 거기서 사실 거의 끝난 거예요. 맞췄다, 손. 내리세요. 잘했습니다. 그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꽤 오래전인데 그 남자 학생이랑 저랑 좀 많이 친했어요. 근데 그놈이 장난을 맨날 쳤다고. 그때 이 지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쌤 이게 발음이 C8이에요. C8? 뭔 소리 하는 건마? 아 이거 C8 아니에요? C8? C8. C8 맞아. 쌤 C8 뜻이 뭐예요? 꽃받침이야. C8 뜻이 꽃받침이에요? C8이? 그만해. C8이 꽃받 그만하라고 이씨. 그런 놈이 있었어. 어느 날 숙제를 검사하는데, 너 오늘 숙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어. 뭐? 요. 너 지금 숙제도 안 했는데 장난치고 있어? 너 씨 미쳤어? 아니. 뭐? 요. 너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요. 그래서 내가 폭발했다. 하지 말라 했지? 사람이 그 선을 알아야 되는데, 걔는 그 선을 몰랐어요. 폭주기관차야. 하지 말라 했잖아! 그때, 알았어. 요 하는 순간, 내 뒷박쳐가지고, 이거 밀어버리고 걔 앞으로 갔어.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가 위협을 하면, 사람 보통 얼로 피하니. 내가 손을 이렇게 세게 휘두르면 얼로 피해. 뒤로 피하죠?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면 뒤로 피할 때 뒷목을 잡고 하지 말라 했지. 라고 할 게 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 거기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휘둘렀는데 얘가 너무 쫄아가지고 앞으로 피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 얘 귀싸대기 팍! 하고 맞았어. 전 때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맞고 이렇게 하고 있고 때린다고 너무 당황한 거야. 얘는 이러고 있고 나는 이러고 있고 정적이 흘렀어. 다른 애들은 다 이러고 있고. 근데 내가 갑자기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때리려고 한 게 아니야. 미안해 날 죽여 칼로 끌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뒷박쳐 있는데 하지 말라 했지. 죄송합니다. 그날 수업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좀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나는 그만둬야겠다. 가르칠 자격이 없어. 이 새끼 귀셔대기나 때리고 때려쳐야겠다 하고 나와서 걔네 아빠한테 전화했어. 걔네 아빠 번호를 알았거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죄송하다. 제가 위협하려고 한 것도 사실 잘못한 거다. 이거는 정말 죄송하다. 했더니 아버지가 아 괜찮아요 쌤 허허허허 하더니 끊어졌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나서 또 잘 지냈어요. 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손으로 학생을 때려본 적이 없어. 손으로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책으로는 때려본 적 있지. 고3 언니 중에 이런 언니도 있었어. 1월이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한테 엄청난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야.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랑 수업이 너무 좋다. 자기는 고3 끝까지 나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싶대. 그래서 형 그렇구나 알고 있는데, 근데 쌤 부탁이 있는데 숙제를 안 했을 때 자기를 좀 강하게 혼내달래. 그럼 자기가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자애다 보니까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숙제 안 했는데 세게 문을 냈어요. 숙제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혼내달래. 그리고 내가 알았어. 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를 반성하게 된다. 고마워. 이제부터 너 엄청 혼내줄게. 네, 쌤 감사해요.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숙제를 안 해봤어. 이건 간을 보는 거지 이제.
네가 어떻게 혼내는지 알고 싶어. 이런 거 아니야. 숙제를 해워야지, 지금. 혼내달라, 이거야. 나 오늘 좀 혼내줘.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혼냈어. 숙제를 왜 안 했어! 하면서 난리를 쳤지.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그만 뒀어. 야! 씨! 뭐 하는 거야? 아, 혼내달라 해서 혼내줬잖아.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 야, 이씨! 장난치는 거야? 뒷박치네, 진짜. 건희야. 여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나를 혼내줘 해서 혼냈더니, 어, 무서워, 싫어!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뒷박치네, 진짜.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에요, 그거. 그래, 그럼 피자 먹으러 갈까? 어제도 먹었잖아. 스파게티 먹을까? 아, 느끼한 거 싫어. 그럼 매운 거 먹으러 갈까? 닭갈비 먹으러 갈까? 아, 매운 거 싫어. 아, 처음에 아무거나라며. 소고기 먹을까? 그래. 그럼 뭐 얘기를 하던가. 그 아이들은 이제 한참 전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겠죠. 어제 기분이 안 좋아졌어. 나 집에 간다. 자, 뒤에 넘겨보세요. 106페이지입니다. 1번은 전체 정관편. 자, 최고의 이유는, large vocabulary를 습득하는 최고의 이유는요, 빈칸이래요. 2번의 첫 줄에 for example만 정관편 치고, 마지막 줄에 있던, 그니까 넷째 줄이죠. More than 20 words to say, what can be said in one. 자기가 요약을 해줬어. 20단어 이상을 말해야 되는데,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걸. 3번도 전체 정관편. 아,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표현하겠지. 그럼 우리도 간결하게 깔끔하게 표현하려고, large vocabulary를 습득하는 거죠. 25번 해볼게. 빈칸은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빈칸부터. 빈칸 한 줄입니다. This is exemplified. This에서 한번 치세요. This가 의미하는 게 어디죠? 앞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앞문장 읽어볼게. 이것은 예시화 된대요. 이것은 example이니까 exemplified. 예시화 되는데 by toys, games, and lessons. That are 빈칸이야. 뭘로 예시화 되냐면 장난감, 게임, 수업 하고 비동사 이퀄이거든. 이게 빈칸인 거야. 빈칸 뒤에 in and of themselves를 묶어봐봐. in and of themselves를 묶어봐봐. 그럼 필요 없는 말이잖아. 그냥 그 자체로란 얘기예요. and에 세모 쳐봐.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빈칸이 길면 길수록 연결사나 접속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동사를 한번 더 써야 되니까. and는 앞뒤로 방향이 어때야 돼? 맞아요. 같아야 돼. require, little 하면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들한테는 other than, 이거 빼고는. to master the planned objective. 계획된 목표를 숙달해, 를 빼곤 요구하는 게 없대. 나 좀 봐. 공부하라는 거 빼고는 니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것만 하라는 거지. 현관편 들어. To master the planned objective만 요구하는 거야. 숙달해야 돼. 계획된 목표를 숙달해. 만 요구한다고. 나머지는 요구하는 게 없어. 맞니? 다시 놔봐. 엔드는 방향이 어때야 돼? 이런 비스무리한 말 여기 들어가야 된다. 계획된 목표를 숙지해야 돼. 계획된 목표를 숙지해야 돼. 얘네들은 빈칸인 거고 계획된 목표만 숙지하는 거야. 그럼 계획된 목표를 숙지하는 거, 목표를 숙지하는 거, 그런 비슷한 말이 있나? 하나 있네. 그럼 그게 답이겠다. 지금 그런 게 없는데요?
괜찮아. 놔봐. 어디 보면 된다 했죠, 우리? 다시. 잠깐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랑 비슷한 말이 보기 다섯 개 중에 하나 있어. 여기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직접 먼저 한번 보자. 빈칸의 셋째 줄 위입니다. 왼쪽이에요. The loss of cognitive intrigue. 손실이 있대. cognitive intrigue에. Maybe initiated. Initiated 될 수도 있대요. By the sole use of play items. Play items에 세 묻혀봐. 그 놀이도구라는 건 빈칸 문장이 뭐야, 이거? 아, 잘한다. 재진술이지. 놀이도구라는 건 장난감이잖아. 맞아? 뒤에, 놀이도구 뒤에 보니까 with predetermined conclusions. 자, play items with predetermined conclusions의 현관편. 놔봐봐. 소녀가 매력적이야. 맞아? 소녀가 있어. 뭘 가진 소녀야? 이거랑 이거랑 거의 같은 말 아닌가? Toys are 빈칸인데 그 위에 뭐라 돼 있냐면 이 토이즈가 놀이도구로 바뀌어 있고 얘는 결론을 가진 놈이래. 맞아? 그럼 얘도 결론을 갖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쵸? 결론과 비슷한 말 찾아봐. 다섯 개 중에. 답 몇 번이에요? 1번. 1번입니다. 이거 맞췄다 손. 내려봐. 놔봐봐. 다시 원래대로. 이거 계획된 목표를 숙지하라는 얘기죠? 보기 다섯 개 중에 이런 비슷한 말 1번이야. 왜냐면 엔드 뜻이 뭐게? 목적의 뜻이 있거든. 엔드가 목적의 뜻이 있어. 이게 그 자체로 목적인 거고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됐어? 쌤! 왜? 엔드가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17학년도 수능이죠. 나중에 고3 되면 6월과 9월에서 평가원에서 모평을 봅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그건 기출인 거지. 바로 밑인 거야. 수능 보기 몇 달 전에 보는 거잖아. 그 9월인가에 엔드가 목적으로 나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 기출만 잘 정리했어도 이 단어 뜻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야. 고3이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수업난 학생이 몰랐던 거죠. 그건 잘못된 거야. 준비를 잘못한 거지. 너네도 고3 됐을 때 6월과 9월에 보는 그 모의고사의 단어와 표현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건 나온단 말이야. 미리 알려준 거잖아. 이런 단어 뜻이 있어를 알려줬는데 그걸 모르는 건 본인 잘못이에요. 이때 수능이 끝나고 영어쌤들끼리 회식을 한 적 있어요. 그때 요 문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애들이 어떻게 이걸 틀렸을까요? 제 몇 명 얘기해봤는데 나한테 배운 애들 맞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엔 애들이 엔드 뜻을 모르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한 여자 쌤이 엔드 뜻을 어떻게 몰라요? 고3이면 다 알죠. 아니요 쌤, 엔드 뜻 많이 몰라요. 엔드 뜻을 어떻게 몰라요? 다 알죠. 쌤, END, 엔드 뜻 애들 많이 몰라요. 그랬더니 여자 쌤이 엔드 END를 어떻게 몰라요? 끝이잖아요. 끝.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입을 닫았어. 그 쌤도 엔드가 목적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사라지셨습니다. 타 지역에서 영어학원을 차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 강사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야. 전문대만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제가 전문대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저 삼수했는데. 전문대 나왔으면 많이 우울하겠죠? 뭐 아무튼 더 웃긴 건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필요는 없다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쌤을 만나면 너가 잘못될 확률이 커져. 되게 주의해야 돼. 그냥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질문을 윽박지르는 사람. 지난번에 했잖아!
그것도 몰라! 하고 B야. 빠가냐? 멍청이야, 너는 아주. 너 바보야! 이런 사람 가르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남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두 번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강사라는 직업은 지식이 첫 번째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우기면 되나? 그 나중에 그 쌤은 누군가 그럴 거 아니야, 학생 중에. 쌤, END가 목적이니까, 얘가 이렇게, END가 무슨 목적이야? 끝이야, 끝! 넌 끝이야, 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첫째부터 해석해 줄게. 창의성. 아이들이 possess, 갖고 있는 창의성은 needs to be cultivated. cultivate, 경작하다, 키우답니다. 키워질 필요가 있죠. throughout their development, 그들의 발달 내내. 아이들의 창의성은 키워줘야 돼. research suggests that, 연구가 보여주는데 over structuring, 과도하게 구조화시키는 건 아이의 환경을 실제로는 제한시킬 거래요. 창의적이며 학업적인 발달을 너무 과도하게 구조화시켜버리면 창의성이 발달이 안 되겠죠. 이게 central problem, 주된 문제랍니다. 많은 과학 교육에서 instruction이 지시나 교육입니다. The exercises and activities, 그러니까 연습이나 활동들은 are devised, 창안되다, 고안되다, 만들어지다. 만들어지죠. 제거하려고요. 다른 선택권을. 집중하려고요. 미리 결정된 결과에만 집중하려고. exercise와 activities는 나봐봐. 과학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거지. 수업이야, 수업. 그때 하는 것도 결과에만 집중하게 한대. 답이라는 건 구조화되어 있어요. To fit, 딱 맞도록 코스의 평가와 assessment가 평가. 그리고 과학의 놀라움은 is lost, 사라졌어요. Along with는 함께 인지적인 intrigue, 호기심과 함께. 우리는 정의하죠. 인지적 호기심을 as the wonder, 놀라움으로 stimulate, 자극해주며 intrinsically, 내적으로 동기부여해주는 개인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활동해. 내적 동기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아이를 인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본대요. 인지적 호기심의 손실은 maybe initiated, 시작될 수도 있어요. 단독적인 사용에 의해서요. 놀이도구에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진. 그리고 강화될 수도 있죠. 암기 교육으로 학교에서. 이것은 예시화됩니다. 장난감 게임 수업에서. 그 자체가 목적인. 그리고 개인한텐 요구하는 것이 없는. 계획된 목표만을 숙지하라는 것 외에는. 됐어? 오른쪽으로 가보자. 필수 이해 문장. 1번 전체를 형한 편처. 그 빈칸 문장 자체가 근거야. 2번은 둘째 줄에 play items with predetermined conclusions의 연관편. 3번은 the exercises or activities 아랫줄에 focus on predetermined results. 연습이나 활동은 과학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에 있는 lessons입니다, 그게. 됐어요? 자, 숙제를 지금부터 말해줄 건데, 뒤에 111페이지부터 여태까지 했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는 풀고 근거를 체크하거라. 다시 풀고 근거 체크해.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나 좀 봐. 아, 이거를 어떻게 풀었더라를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뭐가 근거였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카페에다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봐도 되잖아. 근데 이미 수업 들었기 때문에 복습도 했었고 근거 다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푼 다음에 체크만 해봐봐. 됐어? 모의고사 펴. 19년 4월 프리미엄이랑 이게 아니네? 아, 이게 맞네? 윈터. 그 고1 윈터부터 질문해봐. 오답 정리한 거. 고1 윈터는 질문이 없나요? 저번에 질문
받았어? 끝나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할까? 19년 4월 프리미엄. 서원이랑 서연이는 학교 가더라도 영어 관련된 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면 다 보내줄게. 시간이 성은 엄청 빠르지 않냐?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20일? 30일? 32.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있는 법이지. 평생 우리가 만나진 않을 거잖아요.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만남은 쉽고. 릴러 말즈 알아? 건희. 릴러 말즈 알아? 알아? 릴러 말즈를 모른다, 손. 몇 명이 없네. 오, 대박.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강사계의 릴러 말즈예요. 아무도 몰라. 지금 다 알죠. 지금 뭐 정도가 돼야 되나? 호미 정도 돼야 되나? 호미? 호미 알아요? 밭 갈 때 쓰는 거. 질문해. 29번. 29? 30? 35. 35? 또? 없으면? 37번. 37? 또? 네? 33? 43. 43. 또? 단어 제시자 들었어? 알려줄게. 아이언이. 이게 뭐야? 나 그린 거야? 김건희. 건희. 준영이, 원종이. 잠깐, 끝나기 전에, 너네, 집에 갈 때, 학원 차 탈 거 아니야? 아니면 학원 차 안 타고 집에 가더라도 있잖아? 연합뉴스에서 우크라이나 폭탄 맞는 거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어. 폭탄 떨어져서 길 가던 이제 그 시민도 그거 터져 죽거든요, 바로? 곧바로 죽어요. 영상을 보길 추천드린다. 잔인해서 보라는 게 아니고 전쟁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대통령 벙커에 피해 있죠. 숨어 있어. 민간인들만 죽는 거야. 총 동원령이 내려져서 남자는 다 끌려가서 군대로. 전쟁 나면 그리 되는 거야. 우리는 엄청 행복한 거야 지금. 엄청 행복한 거라고. 그냥 별것도 없이 이거 공부하는 게 엄청 행복한 거라고. 단어 떨어져 재시험 보는 게 엄청 행복한 거야. 원종아, 폭탄 떨어져 죽는단 말이야, 사람. 그게 지금 2022년 아닌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시가전도 있었대. 거기서 총 쏘고. 엄청 행복한 거야.